자, supplementary reading 가보겠습니다. The world's largest dump에서. 자,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라는 거가 나죠. 이거 사진으로 본적 있나? 저기요. 여기에 막 쓰레기들이 엄청 몰려 있어요. 이 쓰레기들이, 그지? 해양 쓰레기들. 여기는 이제 GPGP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It's a collection of trash. 자, 뭐다? 쓰레기의 collection, 모음이다, 이거지.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Located, PP죠? 위치? 되어져 있는, 이거지? 어디에? 북태평양 중심에. 어디 근처에? 하와이 근처에, 그지? Near은 전치사야. 무엇무엇의 근처에. Nearby는 근처에 있는이라는 형용사죠. Nearly는 뭐죠? Almost죠, 이거는. 자, is 뭐 받았어? GPGP 받았죠. Has grown 10 times its original size every decade since 1950. 자. since가 나왔으니까 어때요? 시제가 완료가 나왔지. 자, GPGP는 어떻게 됐어? 커졌어. 10 times니까 뭐야? 10배. 뭐에? 원래 크기의 10배. Every decade 하면 뭐야? 10년마다. 1950년 이래로 10년마다 원래 크기 10배씩 10배씩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제? 됐습니까? 자, 오늘날 it is estimated to be 7 times larger than 이래서 자, 이렇게 배수 표현 꼭잘 알아둬. 자, 그것은 추정되어집니다. 뭐라고? 7배 더 크다고. 뭐보다? 한반도 보다. 이거죠. 그것의 약 90%는 자, 퍼센트가 나오면 오브 다음에 명사의 수일치죠. 오브 다음에 명사가 it 단수니까 동사 is야. 그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뭘로 구성되어져 있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죠? is made up of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사인 consists of로 바꿔도 되죠. 되니? 자,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뭐인 반면에 화학물질과 다른 쓰레기가, 자, 동사가 account for죠. 뭐예요?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The bulk of it. 그것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10%는 화학물질하고 다른 쓰레기가 차지하고 90%는 뭐야? 쓰레기가 차지하겠죠. 이건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연구자들은 믿습니다. 쓰레기가 뭐 한다고요? 쓰레기가 뭐 했다라고요? 표류했다라고요. 드리프트 뭐 하는 거야? 표류하다야, 그제. 얘랑 드래프트랑 헷갈리지 마. 드래프트는 뭐야? 도안, 설계도, 그제? 초고, 뭐 이런 거죠? 자, 뭐라고 믿어? 쓰레기가 표류했다고, 그제? 바다에서 표류를 했다고요. 그리고 가스덕. 자, 드리프티드와 병렬이죠. 여기 수동태 잘 보시고요. 자, 표류하다가 뭐 하는 거야? 게스트 하면 뭐야? 닫히는 거죠? 옴짝달싹 못 하는 거죠. 그 지역에. Where there is not much wind. 바람이 불어 안 불어? 안 부르기 때문에 이거죠. 무풍지대죠. 바람이 안 부니까. 그죠? 자, 디스파이트 나왔어요. 다음에 명사 나오겠지? 그것의 엄청난 크기와, 그다음에 density 뭐죠? 밀도죠? 자, despite 플러스 명사. in spite of로 바꿀 수 있겠죠? 자, 크게도 불구하고, it is almost impossible. is은 가주어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하는 게 to observe. 관찰하는 게. 뭐를요? the patch 그 지대를. 뭘로? by satellite. 뭘로요? 인공위성으로 관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유가 뭐야? 얘라면 이유가 나오죠? 앞에가 뭐가 나왔어,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 그치? 자, 그것은 뭐 하기 때문이야?
쓰레기에 자 누가 주어야 particles 입자들이 주어져. 자 투트용법 나왔죠. 자 쓰레기의 입자들이 너무나도 작아서 뭐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야. 탐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야. 이 수동태 부분 잘 봐야죠. 그지? 됐니? 잠깐만.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This is because 다음에 the particles 거기 소데캔나즈로 바꿔봐봐. The particles of trash are so small that they cannot be detected.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죠? 됐나? To make matters worse 뭐야? 설상 가상으로 이거 줄여서 어떻게 해? What is worse? 설상 가상으로 They are mostly floating below the surface of the ocean. 걔네들은 자, mostly 대개 떠다닙니다. 어디 바로 아래? 해수면 아래에 떠 있어. 그죠? 자, since the huge stretch of floating garbage was discovered in 1997년. 자, since 이래로죠. 이 여기 이래로 나왔으니까 주자례 시대에 또 뭐 나왔니? 완료 나온 거 보여야지. 자, 그럼 뭐한 이래로? 뭐한 이래로? 거대하게 뻗어져 있는 거 뭐가 떠 있는 쓰레기의 거대한 스트레치가 발견된 이래로 언제 1997년도에 GPGP는 has been frequently 빈번하게 LI 붙은 거 잘 봐야죠. 빈번하게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뭐로써? 뭐로써? As an example of growing environmental disaster. 자, 뭐의 예야? 점점 커지는 재난의 예로써요. 그죠? 자, disaster 뭐야? 재난이죠. 아는 재난 뭐 있어? calamity, catastrophe. 그죠? 재난. 됐습니까? The biggest problem is that 가장 커다란 문제는 대절입니다. 대접속사죠. 자, 바다 동물들이 뭐에 confuse A with B죠. 오케이? 그럼 A를 B로 혼동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바꿔도 돼. A를 B로 착각하다 뭐 있어? Mistake A for B지. 자, 쓰레기와 음식을 헷갈려. 헷갈려서 혼동해서 뭐 해버려? 쓰레기를. 먹어버려요. 이거지. 됐니? 얘는 착각하다지? 그지? 자, when animals ingest plastic. 자, 동물이 뭐 하면요? ingest, digest는 소화하다고, ingest는 안으로 뭐해, 집어넣는 거지, 먹는 거지, 삼키는 거지. It eventually, 결국은 뭘로 이끌어져? 죽음으로 이끌어집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생물들에게도. 어디를 따라서? 어디를 따라서? along the food chain, 어디를 따라서? 먹이 사슬을 따라서요. And 그리고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GPGP 문제는
So large and hopeless that. 자, so that 용법 나왔죠. 너무나도 큰 문제고, hopeless, 뭐야?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it seems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보여?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As if랑 똑같은 게 뭐예요? As, 도우죠? 절망적인이라는 단어 다른 거 뭐 있죠? Hopeless 말고. 절망적인이라는 형용사. D로 시작하는 거. Desperate. Despair가 뭐야? 그러니까 명사로 절망이잖아. 앞에가 절망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however, 하지만 자, 동명사 주어 나왔죠. 쓰레기를 덜 만들고 disposing of, of 꼭 있어야 돼.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 이번엔? properly, 적절하게. 적절하게. 제대로 appropriately. 제대로 처분하는 것이 can be a small, 작지만 효과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효과적인 시작이 될 수 있어. As the old saying goes, 아주 오래된 속담에도 있듯이 better late than never. 뭐야? 결코 안 하는 것보단 늦더라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치? 됐니? 리더스 리뷰. 이거 너나 할 수 있겠지? 응. 어? 저 뒤에 저기 한번 가보자. 이거 다 해야 돼. A, B, C 뭐 이거? A, B, C는 Focus on. 이거 A, B 다 했잖아, 그 학교에서. 자, if not fully satisfied. 여기서 뭐가 생략됐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죠? If you are 아시겠죠? 이거 뭘로 바꿔도 돼? Unless. 만족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전적으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면 칼을 우리에게 반납하세요, 이거죠? If not treated, 이것도 treated 잘 봐야죠. 제대로 대우를, 아, 제대로 뭐야, 치료되어지지 않으면. 그죠? The end. 상처는 뭘 남길런지 몰라요? scar, 흉터를 남길런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can 목적어 pp. can 목적어 pp. 머리가 지가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지? got her back stolen. 자, 목적어와의 관계를 잘 봐야 돼.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pp야. 그치? 이때 이 get은 뭘로 바꿔도 되죠? can 목적어 pp랑 똑같은 게 뭐야? have 목적어 pp지,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번 고쳐. 죽을 거래. not if가 어딨냐? if? not, 그죠? If not watered. Watering 하면 안 되지? 왜? 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지, 그죠? 꽃에 물이 주어지는 거지. 그죠? If 다음에 뭐가 생겼어? If it is not watered at least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자, 아이가, 자, 목적어 보세요. 뭐야, 고장난 컴퓨터지? 고장난 컴퓨터가 수리하냐? 되죠. repair the 되죠? 자, 그다음 discovering grammar 가보겠습니다. 그림 소스 스파게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존나 쉬워. 이제 만들어 봤어? 오뚜기 사면 돼. 오뚜기.
제일 처음 뭐해? 스파게티 면을 삶으세요. 끓이세요. 이제 with some salt. 소금 좀 넣고요. 얼마 동안? 7에서 8분 동안. 자, while, while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죠? 자, 면을 삶는 동안에, 여기서 명령문이니까 you are가 생략이 됐겠지? while 다음에 you are 생략됐어. 면을 삶는 동안에, fry, fry, 뭐 하세요? 볶으세요, 이거죠? chopped. chop 뭔지 알지? 쟤 또 졸려워? 어? 주탱한 대 맞을래? 정신 차려. 후라이팬에다 볶으세요. 양파와 마늘을 팬에 올리브 오일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삶아진 누들을 어떠나 팬에다 넣으세요. 그 다음 볶으세요. 다른 채소와 베이컨과 함께. 우유하고 프레쉬 크림을 또 다른 팬에 넣으세요. 이거지. 이럴 필요 없죠. 이거 다 오뚜기에서 나오죠. 자, boil down 이라는 표현 뭐 하는 거야? 졸이는 거죠. 오케이? 자, 우유와 fresh cream을, 신선한 크림을 졸이는 동안, 그렇지. during 안 돼. season, season 동사로 뭐예요? 양념이야, 양념. 여기다 ing 붙이면 명사죠, seasoning이. 그렇지. 자, 그래서 양념을 하세요. 소금과 후추로요. 자, 계란을 A to B에다 A to B. 우유에 넣고 stir 뭐 하는 거야? 휘저었다죠? 자, 소스를 볶아진 면 위에 부으세요. 이거죠. 네? 자, 그 분사구문으로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죠. 자, 주어 똑같잖아. 그제? 그럼 어떻게? While making spaghetti and listen to music. 스파게티를 만들면서 나는 음악을 들었다. 이건 좀 앞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냐? 음악을 들으면서 스파게티를 만들었다. 어? 음악 듣는 게 중심이 돼? 맞잖아. 요리사인가 보네. 그치? 어? 음악을 들으면서 스파게티를 만드는 게 더 낫겠지, 그치? 감흥이 없냐? 됐습니까? 저기 갈까? 컬처? 너네 학교 지금 몇 거 하고 있냐? 여기서 해야 돼. 레디 투 리드 아닌가? 레디 투 라이트는 했어요. 학교에서 했다고? 네이버. 저희 리스닝 빼고 전부 다 라이팅 워크샵 됐어? 그게 뭐지? 저 안 했어. 독박어를 봐야 돼. 뭐. 네이버 너네 해도 되고 B 한번 해보자. 그치? 네.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어? 응? Use reusable products. You can't reduce the amount of trash you produce.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용하지 않으면 줄일 수 없다로 바꾸는 거지, 그지? 그럼 1번 뭐냐? 허리업하지 않으면 도착하지 못할 거야. 간단하잖아. 다 언니 쓰는데. Unless you hurry up, 콤마 이하 동문이죠. 2번은 seize가 뭐야? 붙잡다야. 기회를 붙잡아라. 너는 후회하게 돼. 붙잡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얘기죠. Unless you seize the opportunity, you will regret it. 자, 3번은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너랑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거야. Unless you behave properly, no one will want to be friends with you. 그죠? 별거 없어요. 됐나? 라이딩 워크숍도 그닥 그렇고 컬쳐 가도 되겠죠? 됐나?
자, 세계 환경 단체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가 되겠습니다. 자, established. 자, 분사구문이죠? 설립 되어진이지. 그죠? 그리고 뭐 founded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founded. founded는 뭐야, 수진아? 쟤 이제 수진아 이래도 못 들어. 설립하다. 1961년도에 설립되어진 WWF는 세계 자연 보호 기금은 국제적인 비정부 단체입니다. NGO입니다. 자, 뭐한? 자, 위드 전치사 나왔죠? 자, 500만 명 이상의 서포트를 가진 전 세계에서. 자, 그 단체는, 자, Worlds On 하면 뭐야? 노력을 합니다. 어디에? 이슈들에. 뭐와 관련된 이슈야? Related to. 자, 수식하죠? 자, 뭐야? Conservation. 보호. 자연보호. Restoration 하면 뭐야? 복원. 그지? 연구. 뭐에 대한 연구? 천연 환경.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죠. 그룹이 하는 일 중에 많은 것은, 이거 멋지야. 왜니 안 돼. 왜 S 안 붙었잖아. 그제? 그래서 동사도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했죠. S 붙었지? Deals with. 그룹이 하는 일 중에 많은 것은 다릅니다. 뭐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뭐를? 해양과 해변을요. It is also involved with. 또한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들. 뭐와 관련된 문제들? Related to. 뭐와 관련된 문제들? 오염. Pollution. 기후변화. 그리고 몇몇 종들. Species는 단복 동형이에요. 자, 근데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이야? About to fade out of existence. 자, 뭐야, 뭔 말이죠?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Fade out of existence. Existence는 뭐야? 희미해져서 존재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럼 뭐야? 멸종? 멸종? 이제 막 멸종하려고 하고 있는 이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 표현 별표 치고 외워. 멸종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바꾸면? 그건 형용사고, 멸종된이지, 그제? 익스팅크도 알아두고, 얘는 형용사고. 익스팅션 하면, 얘는 명사로 멸종이란 뜻이죠. 됐나? 자, 그 다음에 FOEI 국제지구의 버시랜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FOEI는 어디에서 시작됐어? 미국에서. 언제? 1969년 데이비드에 의해서요. 자, It is a network. 그것은 네트워크입니다. 환경 그룹들의. 자, 어디에서? 75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이거죠. 자, going beyond, 넘어서서요. 뭘 넘어서? 뭘 넘어서? 이거 분사구문이야. 전통적인 환경 보호를 넘어서서 그 조직체는 deals with, 다릅니다. 환경적인 이슈를. In connection with. 뭐뭐와 관련해서지? 자, 뭐와 관련해서? 환경, 사회적 운동과 인권이죠. 인권과 관련되어 환경 문제들을 다룹니다. 자, 비록 그 그룹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there are 있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there로 시작하면 주어되어 있죠. 어디? 유럽과 그 다음에 개발 도상국들에요. 이거죠. 그린피스. 자, 아까 처음에 established 나왔죠. 이번엔 뭐 썼니? found? did 썼죠. 1971년에 캐나다에서 설립되어진 그린피스는 세계적인 환경 NGO입니다. 비정부 기구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based. 자, 어디에 기지를 두고 있어? 네덜란드에. 그죠? 그 네덜란드에 뭐가 있어? 본사가 있는 거지. 그죠? 본부가 있는 거지. 본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헤드? 헤드?
헤드샷? 이거 커틀즈 그제? S가 붙어야 돼 무조건. 얘는 항상 S가 붙어. 헤드쿼터즈야. 헤드쿼터를 하면 틀려. 헤드쿼터즈. 본사, 본부. 뭐 이름을 It has its headquarters in the Netherlands.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어? 그리고 지역 사무실 지사가 있습니다. 40개국 이상에, 그지? 오케이? 지부가, 우리 지사는 브랜치 오피스라고 그러죠? 브랜치 오피스. 자, 그린피스의 목표는 뭘? 대절을 확실히 하는 거야. 지구가 남아있어. 리메인 형용사지.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는 걸 확실히 해? able to. 할 수 있게 하는 상태야. 뭐 할 수 있어? 생명을? 생명, 생물체를? 뭐 할 수 있게? 떠받칠 수 있게 하는 거야. 모든 그것의 다양성에서,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생명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거죠. 그 그룹은 그 운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디에? 어디에? 큰 글로벌 이슈에. 뭐와 같은? Such as nuclear power. 자, 원자력 발전. 지구 온난화요. 아니? 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 대충.